아게오르스 가십분 오세요. 아크 패시브 썼는데 티나냐고요? 네. 유산이에요? 잠깐만 보자. 변신 한번 해주십시오. 아크 패시브. 게이지 어디서 채우지? 각성약 하나 먹어볼까요? 어? 아 미안합니다. 아 잠시만요. 다른 사람 거 꺼놨네요. 선생님 강물 하나만 더. 됐다. 준비 완. 오! 오 범블비! 아 140짜리로 오면 저 살펴보게 합니다. 한 판 더. 오케이. 근데 저것도 이제 딱 변신 끝나기 직전에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. 저게 그럼 몸체는 나오고. 오 저 범블비 범블비. 오 센 거 써주네. 두 번 세 번 네 번. 오 잘 싸우는데? 그럼 쟤 뽑아놓고 빨리 변신할 수 있나? 어? 아 변신해도 저기네. 얘 보이지 지금 하이퍼싱크 오토모드. 약간 이제 아르헨타인 돈 없는 토니 스타크 그런 느낌인가? 좀 재밌겠다 나름. 근데 약간 쟤도 드론 마냥 타겟팅 안 잡히는 것 같은데? 보스한테? 저거 오토가 다 카운터도 쳐주나? 스킬 쓰는 거 보니까 카운터 적용 될 것 같기도 한데? 자, 운 좋으면은. 일단 아무도 안 보였다는 건 방금 알았네요. 아,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. 아, 저거 옵션을 다 끄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듯. 아, 잠깐만. 이거 존나 궁금한데? 아, 선생님. 잠시 디스코드 가능하실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일단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 싱크를 하면은 변신을 하면은 그냥 변신이 되잖아. 근데 그 싱크 모드의 게이지가 다 떨어지기 전에, 그러니까 보호막이 다 떨어지기 전에 탈출하면은 걔가 오토 모드가 돼가지고 남아서 공격을 해줘요. 아까 보니까 10초 정도 되던데 10초라고 써져 있네요. 10초 동안 공격을 해주는데. 선생님 그 궁금한 게 유산 지금 저거 싱크 모드 오토 지금 찍어놓은 거 싱크 모드 해제해도 페이백 해주나요? 아덴 게이지? 네네네. 그러니까 저 전략적 탈출을 해도 준다는 거죠? 그래서 끝쯤에 써서 풀어요. 선생님 그러면은 혹시 그거 되나요? 일단 보스 한번 뽑아보실래요? 들어가서? 제가 지금 재밌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이언맨 2 보셨나요? 여러 마리 뽑는 거 가능하나요 이거? 아 안되네. 아쉽네. 그러면은 선생님 보스 몬스터 한번 뽑고 한번 딜 잠깐만 체크 좀 해볼게요. 그냥 딜 비중을 볼 거라서 편하게 하세요. 편하게. 어떡하냐 수바. 마리린 마크 2 떴다 이거. 그럼 선생님 거 한번 스킬 하나씩만 눌려보실래요? 그냥 뭐 A 스킬, S 스킬 하나씩 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치적이나 이런 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건가? 그러니까 패시브 고려해도 패시브 찍는다고 해도 20%가 맥스일 것 같은데? 선생님 이거 패시브로 얼마나 올라가요? 오토모드. 오토모드 뒤로 올려주는 게 있나? 저게 본체 딜 기반일 텐데 그러면 딜이 조금 올라가긴 하겠다만 그냥 저점 방어용이네. 진짜 좀 아쉽네.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거 악세 맞추는데 지금 얼마 들어가셨나요? 지금 품질 꽤 높더라고요. 지금 품질 높은 거 사가지고 직작하신 것 같은데. 목걸이 돼 있는 게 20이었다고요 저게? 목걸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? 아 깡으로 샀어요? 그럼 되게 싸게 샀는데? 파편이 너무 부족합니다. 네 파편이 파편 많이 들어갔죠. 파편 어떻게 수급했어요? 그러니까 본인이 이 캐릭으로만 한 걸로 된 거예요? 아니면은 다른 캐릭에서도 땡겨왔어요?
3부여된 유물 악셀을 20회원으로 사서 갈면 파편 24개를 줍니다. 그걸 몇 번 하신 거예요? 지금 제가 알기로 꽤 많이 들어가는데? 기억은 나시나요? 몇 개 산지? 아유 선생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숙제 털러 가십시오 이제. 아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야 귀한 구경했다. 야 유산 스카우터 이거 언제 보겠냐? 정말 귀한 구경했네.